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작년 남자 옷장 기본템 탑10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을 트렌드를 반영해서 상의 하의 어떤 게 있으면 옷장이 좋을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의 개인 취향 반영, 트렌드 반영, 뭐 트렌드를 꼭 쫓아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추천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 기본 옷장이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상의 기본템 추천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먼저 흰색, 검정색 롱슬리브 티셔츠는 근본템이죠. 그런데 이때 추천사항은 만약에 이너로 아니면 레이어링해서 입으실 용도이다 하신다면 원단감이 너무 탄탄하지 않고 얇은 제품으로 추천드리고요. 롱슬리브를 단독으로만 입을 거다 하신다면 분명 체형에 따라 입은 핏이 다르기 때문에 원단의 두께감이나 티셔츠의 실루엣을 취향이 맞는 걸로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분명 FW 시즌 내내 활용도가 좋은 만큼 근본템 하나씩 갖고 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본템 외에도 추가템을 말씀드릴 거예요. 트렌드 반영 그리고 개인 취향 반영. 무지티가 이미 있다 키미야 하신다면 저는 추가템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다양한 룩들의 경쾌한 무드를 좀 주고 이너로 입었을 때 포인트가 되는 룩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두께감이 일정한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조금 더 언밸런스하게 들어간 스트라이프를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확실히 기본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를 구매하시더라도 나 옷 좋아해 티를 내시려면 뭔가 디자인 요소가 살짝 가미된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뭐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크림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봐요! 되게 컬러감 있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내가 좋아하니까. Stalkers. 다음 기본템은 화이트 셔츠입니다. FW 내내 레이어링하기도 좋고 포멀한 무드, 캐주얼한 무드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있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남자 하면은 셔츠지. 남성미가 느껴지는 개인 취향. 이때 조금 고려하실 부분은 셔츠를 구매를 하실 때 원단감이 어떤 걸 사야 돼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캐주얼한 바지랑 자주 입는다. 근데 내 캐주얼한 바지가 면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다 하신다면 동일하게 셔츠도 면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슬랙스랑 좀 찰랑찰랑하게 입고 싶어 하신다면 슬랙스와 비슷한 그런 텐셀, 레이온 그런 소재로 추천드려요. 그래야 원단감의 통일성이 있어서 좀 더 무르르는 듯한 느낌? 뭔가 매끈한 느낌이 연출이 되거든요. 하지만 패션의 정답은 없다. 따뜻하게 입어서 멋진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화이트 셔츠가 있다 하시면 추가템으로 저는 오버핏 셔츠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올해 내내 시티보이가 유행을 했고 앞으로도 조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그냥 오버핏 진짜 실루엣 하나 셔츠만 있으면 뭘 입든 다 뭔가 시티보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셔츠 기장감 때문에 내 다리 너무 다리 길이에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게 멋인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셔츠는 굉장히 빅사이즈이기 때문에 너희 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프라 해치거나 아니면 단추 채우거나 이렇게 해서 연출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옷장에 어느 정도 기본템이 갖춰지셨다면 오버핏 셔츠 이렇게 포인트 아이템은 다양한 컬러 혹은 패턴이 들어간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후드티나 후드 집업이에요. 개인적으로 옷장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 겨울까지 뻥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후드의 뽀짝함 때문에 단품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물씬 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후드의 매력이 미니멀한 옷과 믹스매치가 되었을 때 귀여움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후드, 후드 집업 둘 다 갖고 계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내가 뭘 더 자주 입겠다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겨울 시즌까지 후드티는 활용도가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 이유가 레이어링을 했을 때 굉장히 이뻐요. 아우터들과 그 포멀한 아우터에 후드만 얹어둬도 갑자기 뭔가 시티보이, 뭐 남친룩, 뭐 부드러운 룩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하지만 이때 고려하실 점은 난 레이어링용 후드야 하신다면 너무 두껍지 않은 제품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우터 넣었을 때 막 낑겨가지고 소세지 돼요. Stalkers. 자, 다음은 니트. 니트 빠질 수 없죠. 근데 생각보다 니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본 니트는 따뜻한 무지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트를 구매하실 때는 혼용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혼용률에서도 다른 터치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져보고 구매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살에 닿는 것들, 모든 옷들이 살에 닿는 건데 느낌이 좋아야죠. 느껴봐. 컬러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가시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 FW 트렌드 컬러였던 터코이즈 컬러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트 구매 시 고민하실 부분이 두께감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얇은 니트 사야 돼? 두꺼운 니트 사야 돼? 두꺼운 니트는 겨울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을 상상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는 밖에서 좀 많이 입는 편이다. 걷는 시간도 길고 그렇다면 두꺼운 니트를 추천드리고요. 얇은 니트는 나는 회사에 갇혀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히터를 좀 더 많이 쓰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하신다면 얇은 니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FW 시즌 하나만 걸쳐도 진행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니트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기본 니트 너키미 때문에 작년에 많이 샀잖아 하시는 분들은 추가템을 알려드릴 건데요. 올해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카라가 달린 니트나 뭐 니트 가디건 혹은 집업 가디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핏감에 따라 캐주얼 폼을 왔다 갔다 하시기도 좋고요. 니트로 조금 더 재밌는 룩을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그리고 생각보다 두 아이템이 유행을 타는 아이템은 아니랍니다. 자, 다음 기본템은 가디건. 가디건은 간절기 때 걸치고 다니기 좋은 아이템이죠. 가디건을 걸친 남자 그 특유의 부드러운 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면 코트 안에 레이어링해서 입고 또 봄이 오면 아우터처럼 입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는 가디건의 시작은 기본으로 시작하시되 난 이미 있어 하신다면 이번 트렌드를 조금 반영해서 레트로한 무늬가 들어갔거나 모헤어 가디건 어떠실까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하이 추천을 해볼 건데요. 남성분들이 사랑하시는 슬랙스. 저는 트렌드랑 개인 취향을 반영하자면 실루엣을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로 추천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체형 중에 와이드나 세미 와이드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슬림핏도 멋있더라고요. 컬러가 고민이시라면 첫 스타트는 무조건 블랙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사시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계열을 추천드려요. 브라운 계열의 바지는 올해 트렌드 베이스 컬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다양한 컬러감과 묶기 쉽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컬러는 뭘 할까 하신다면 그레이 컬러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조금은 회색 바지, 교복 바지 요거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좀 루즈한 실루엣으로 가시면 그런 느낌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레이도 요번 트렌드 컬러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자, 다음은 데님이에요. 다양한 데님들이 있지만 저는 FW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날도 추워지고 뭐 내 마음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조금 더 칙칙한 어두운 컬러감의 데님들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FW 시즌은 중청, 진청, 뭐 생지, 흑청까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핏도 고민이실 텐데요. 저는 유행하는 핏을 무조건 따라가라 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체형에 맞는 핏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일 무난한 거는 스트레이트 레귤러 핏 아닐까 싶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기본템일 수도 있고 추가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니까 기본템. 치노 팬츠. 캐주얼한 룩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포멀한 룩 중에서도 나는 좀 더 찰랑찰랑 포멀 말고 좀 딱딱 묵직한 포멀을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께 치노 팬츠 하나쯤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추천드리는 치노 팬츠 컬러는 우선 먼저 베이직한 베이지 컬러. 라임 봤어요 방금? 베이직한 베이지. 하지만 밝은 아이가 싫다 하신다면 어두운 계열의 뭐 카키, 올리브톤이나 네이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클래식한 치노 팬츠는 좀 슬림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시티보이 무드를 팍 받아가지고 통 넓은 실루엣이 어벙벙한 치노 팬츠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한번 오버핏 사이즈 셔츠랑 시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Stalkers. 자, 마지막은 스웻팬츠. 시국이 시국인지라 원마일웨어 룩의 인기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스웻팬츠 자체는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뭐 항상 매번 중요한 자리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꾸미고 나갈 때는 요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믹스매치 룩을 연출하실 때도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우선 그레이 컬러가 뭔가 옷들에 굉장히 잘 묻으면서 너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건 아시죠? 패션의 정답은 없다. 뭐 코디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영상도 찍었거든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가을 옷장 기본템들과 추가로 영입하면 좋을 추가템까지 추천드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 무조건 사라, 이거 옷장에 있어야 돼, 트렌드를 쫓아라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패션 취향이 확고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걸 보고 조금 취향이라는 거를 살짝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패션의 정답은 없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2탄 아우터와 모자, 신발 뭘 사면 좋을까, 옷장에 뭐가 있어야 될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